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 기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당장 우리 기술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여기서 변곡점을 맞이해서 지금 방향을 이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기술이 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정,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이슈, 그리고 재료가 지금 상당히 크고 좋은데, 지금 우리 기술이 이 고점을 27,070원, 52주 신고가를 이제 찍었지만, 이거 다시 돌파하면서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여러분들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투자 포인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 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면서 많은 주주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기술 차트를 좀 크게 좀 보시면요. 자, 지금 요 정도, 이 정도로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박스권으로 가져가 있는 부분인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는 완전히 이제 꺾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원전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이 원전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지금 체코 원전 이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이랑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이 팀코리아가 이번에 6월 말에 결국에 원전 본 사업자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지면 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 이 하는 사례가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제2의 전성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MMIS라는 이 독보적인 이 기술을 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이 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원전 3기, 그다음에 SMR 1기 이렇게 늘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지금 본격화되면서 결국에 AI는 지금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죠. 그럼으로써 필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원전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SMR이 이 AI 데이터 센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 자, 체코 원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번에 6월 말에 지금 체코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와 결국에는 이제 2파전인데, 자, 심사는 완전히 좀 끝났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종 결과만 앞두고 있는데, 자, 6월 말, 이르면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럼 당장에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2주 전 앞두고 이미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우리가 수출까지 하게 된다면, 실제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정말 큰 주가 트리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성공 사례가, 이게 만약에 뉴스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나오면요, 이때는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우리가 미리 좀 포지션을 잡아놔야 되는데, 자, 지금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세계 최고고, 그 다음에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최저죠.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 킬로와트당 단가가 3,700달러 정도 되고요. 프랑스가 7,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단순적으로 봤을 때도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이제 한 기의 원전을 지을 때 우리는 한 9조 원 정도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 프랑스는 15조 원에서 16조 정도가 들어요. 그럼 단순히 이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봐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아닌데, 지금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공기. 자,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금 공기라고 하는데, 자, 이 기간을 철저히 지켜주는 게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추가적으로 이 공기를 만약에 지연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 이 프로젝트, 원전 프로젝트 사업에 수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미 프랑스는 건설 단가에서 우리한테 지금 밀리고 있고요. 이 공기 지연으로 이미 문제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영국의 지금 이 힌클리 1호 이 수주를 한기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2007년까지, 2027년까지 이 준공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2029년까지 2년 이상 지금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원래 250억 파운드였는데 340억 파운드로
지금 늘어나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큰 문제점을 지금 발견해버렸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공기를 연기가 되는 부분은 이 원전 쪽 사업에서는요,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원전 한개 짓는데 사실 많은 부품이 들어가요. 200만 개 이상의 지금 부품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이 수주에 이 원전 짓는데 동원되는 인력도 이제 수만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때 제때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한다라는 게 사실상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9년도에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2009년도에 바라크 원전,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정말 이 4기를 치면서 섭씨 50도가 넘나드는 이런 불볕더위 속에서 이 모래바람이 불어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정말 이 4기의 원전을요, 완벽한 공기 안에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성공을 하면서 이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탈원전의 그 시기가 끝나고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이 친원전 정책으로 지금 수출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지금 100% 무조건 받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변수는 지금 프랑스도 원전 강국입니다. 56기의 원전을 자 가지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원전이 많죠. 원전 강국이고, 또 유럽연합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정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 외교를 함으로써 지금 벌써 세 차례나 지금 체코 방문을 했는데, 자, 지금 원전은 이 민간의 이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가산업이라고 하고 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필요한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프랑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마지막 한 방이 있습니다. 카운트펀치가. 자, 지금 2009년 때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원전 정상외교, 이 비즈니스 외교를 하면서 결정적인 이 수주의 역할을 지금 했다라고 다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번 나서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좀 나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번에 정말 크게 갈 거예요. 이 원전 관련주들이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전 누구보다 지금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누구보다 이 원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새로 3기 짓죠. SMR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전 수출 10기까지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전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체코 수주를 받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영국과 그다음 폴란드, 앞으로 있을 루마니아,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플러스 아프리카 국가들 지금 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줄줄이 받을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나서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동해 쪽에 우리 유전 발견됐다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번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대시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예전에 폴란드에 우리가 방산 수출했었잖아요. 그때 관련주들이 정말 크게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 이 우리 기술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로 해서 크게 급등을 하면서 이 단기 고점, 역사적인 고점에 가까운 이 3,895원을 돌파하고 대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 이게 보면 매집이에요, 매집.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지금 나가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들어왔던 이 세력들은 이걸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다 장악을 했고요. 장악한 이후에 여기서 지금 소화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이쪽이 더 많죠. 자, 여기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한 물량에서 조금만 더 확보를 더 하는 수준에, 그래서 90%에서 95%의 물량은 이미 세력들이 이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개인들의 물량까지만 확보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미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 이슈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우리 기술의 주가 트리거가 될 거고요. 그 부분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SMR 관련해서도 정부의
이 기술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SMR 관련주로 엮이면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크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재료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우리 기술은 SMR과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해서 좀 나눠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과거에 SMR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올렸던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술은 지금 중요한 지금 이슈를 앞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한 차례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올라갈 때한 차례 수익을 보고 나서, 자, 1차적으로 수익 보고 나서 이런 조정 주는 구간에서 항상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돼요. 조정 줄때 매수하시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또 매도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 저는 지금부터 매수 타점 괜찮다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조정 보이면 보일수록 비중을 실으셔서 우리가 승부를 볼수 있는, 돈을 실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유 드릴 텐데, 자, 만약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에서 평단을 낮추시고 비중을 높여 놓으셔야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데, 수익권을 완벽하게 전환해 놓으셔야 더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좀 해보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인데, 자, 이걸 꼭 받아보세요. 우리 기술 대응 자료고요. 지금 이 MMIS 이 독점 계약에 대한 이 중요성, 그다음에 이 AI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원전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왜 지금 이 유럽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탈원전에서 유턴을 해서 친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 전력이 꼭 필요하고 이 SMR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부분들 여기다 적어놨고요. 빅테크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빅테크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우리가 알만한 이런 메타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나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 미국 전력의 9%까지 지금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거의 10%에 가까운 전력이 이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원전이랑 SMR 안 지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에너지 장관이 결국에는 빅테크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SMR 공동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국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빅테크들의 투자가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 SMR 관련해서 첫 시공을 지금 했죠. 착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도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빅테크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24년도, 25년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러스 대형 원전.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 시장은 840조 정도로 지금 규모로 예상되었고요. SMR은 650조 정도의 이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자, 거의 한 1,500조입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같이 보시면서 목표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이 최종적으로 이 역사적인 고점 뚫고 저는 여기서 몇배더갈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목표가 같이 좀 안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보시고요. 여기에 안전한 매수 구간, 그다음에 타점, 그리고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반드시 도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같이 여러분들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쪽 방으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주말에도 제가 계속해서 원전 관련해서 AI 전력 관련해서 뉴스와 이슈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여기가 들어만 계셔도 거의 빠지는 거 없이 놓치는 거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계속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좀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안정감 있게 좀 끌고 갈수 있을 것 같고, 함께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대응 자료 받으실 분들은 우리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타점 공유 받으시고 실시간으로 정보 받으실 분들은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 자료 받으실 분들은 대응이라고 문자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기술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것까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체코 원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섹터. 그래서 SMR 관련해서 주식이 국내 유일의 관련주가 투자 애너빌리티인데, 자, 투자 애너빌리티 직접적으로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도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갈수 있지만요. 직접적인 협력사,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정말 크게 대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세를 낼수 있는 실질적인 이 투자 애너빌리티가 한100%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종목 협력사 이 종목은 중소 종목이고요. 지금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과 지금 이 종목을 좀 같이 보시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 고점 높이면서 지금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세력들이 크게 들어온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일정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재료와 이슈가 너무나 강하고요. 그리고 세력성 흐름이 너무나 명확한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공유 드렸고요.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술처럼 투자 애너빌리처럼 조정을 받았어요. 이 동해 유전 때문에 지금 섹터가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반대편에 있는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빠졌는데 자, 이랬을 때가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처럼 지금이 엄청 기회예요. 같이 좀 잡아놓으시고 같이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적어도 저는 100% 이상 수익이 가져갈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있는 계좌 있거나 마이너스 중인 손실 중인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 이쪽으로 비중 실으셔가지고 한 번에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는 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수익 같이 보세요. 반드시 도움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만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달에 5,500분 이상이 구독을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6월부터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분들 지금 소액으로 얼마든지 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항상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이 주도주, 그다음에 재료, 세력, 이 3박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1억 이 방에 집중적으로 정보와 재료, 타점, 종목 계속 공유 드리면서 6개월에 지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소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다고 하는 부분은요. 자, 500도 가능하고 1000만 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500, 1000만 원으로 20배, 10배에서 1억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을 만들자는 겁니다. 1억은 지금 이 목돈이라는 의미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2배 만들기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500으로 하시게 되면은 1000만 원 만들기가 되겠죠. 그리고 1억으로 하시면 2억 만들기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서 해보시고, 자, 소액으로 하시다가 수익 나는 거 보시고 늘리고 싶다 하시는 건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늘리셔도 상관없어요.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자, 10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만약에 경험을 위해서 2천, 3천 만든다. 그러면 결국에 1억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런 경험들이 중요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수익도 함께 가져가시라고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6월부터 해서 재료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도 강한 테마들이 나오고 이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환경이 좋은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꼭좀 한번 해보시고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00명까지인데 많이 지금 입장도 하셨습니다. 남은 자리 입장하실 분은 1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보고 성공하셔야 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라고 이런 정보들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꼭 확인들 많이 하시고 제가 허투루 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고 또 남은 주말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제가 월요일 날또 좋은 소식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